things now. I don't care, I have no luck. I don't miss it all that much.식어버린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어른들 말로 네 맛도 내 맛이 아닌 볼품없는 커피가 되어버렸다. 식어버린 것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던 아메리카노는 뜨거움을 잃자 입안을 껄끄럽게 만드는 커피가 됐고, 식어버린 가슴은 사랑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또한 식어버린 꿈은 무료한 일상을 가져다 주었다. 가슴을 뜨겁게 하는 데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던 일들이 차갑게 되는 건 한순간인 것 같다. 화려하게 보였던 것들을 세상에서 제일 볼품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녀는 두렵다. 시들해져가는 일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던 그녀가 영화 보는 시간에 집에서 잠을 자는 게 더 좋다고 느끼고 있고, 치킨 한 마리도 거뜬하게 먹던 식성이 이제 몇 개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서 손에서 눕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유가 뭘까? 마음이 식어서일까? 아니면 나이를 먹으면서 거치게 되는 하나의 단계인 걸까? 그녀는 식어버린 커피에 자꾸 뜨거운 물을 붓게 된다. 그녀의 새벽 2시, 그리고 마침표.
디어 클라우드의 사라지지 말아요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새벽 2시 오늘의 그녀에게 띄우는 곡이었다고 합니다. 자, 에세이 코너 새벽 2시는요, 지난 이야기부터 오늘 방송된 내용까지 모두 코너방에 올려놓으니까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셔가지고 보시고 어떠셨는지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최문철 씨가 여수간 열차 아닙니다. 정말 기어드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정마. 지금 새벽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고 3139 오늘 면접 보러 갑니다. 강력한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파이어! 이걸 보고 장난 아니야. 자, 잘 볼 수 있어요. 파이팅! 자, 김영진의 뮤지카에 이제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셔서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자, 깨어있는 소중한 사람. 바로 당신을 위한 금쪽같은 노래란 뜻의 깨소금송 아시죠? 자, 이번 주 주인공은요, 바로 임태영씨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에게 보낸 노래 선물인지 사연 좀 만나볼게요. 이렇게 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서로 나이를 먹고 직장을 갖게 된 이후로 시간이 안 맞아서 얼굴 보는 게 힘든 일이 됐네요. 하지만 마음만은 늘 서로를 생각하고 있죠. 지금도 야근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노래 들려주고 싶어요. 어반 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자, 친구를 위한 태영 씨의 신청곡 들려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요, 새벽 2시에 깨어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연과 신청곡, 깨소금성 코너방에 오셔서 남겨주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클로징 음악으로 함께 합니다. 자, 많이 신청해주시고요. 자, 오늘 깨소금성의 주인공, 임태영 씨 신청곡 나가고 있죠? 어반 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들려드리면서 저도 집에 갈게요. 우리 내일도 새벽 2시에 같이 놀아요. 그럼 안녕.